김원희 아이 없는 이유, 김원희 자녀 없는 이유와 과거 고백. 탤런트 겸 MC 김원희 나이은 45살, 1972년생. 김원희 아이 없는 이유, 김원희 자녀 없는 이유에 대한 본인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우선 김원희 남편 손혁찬, 직업은 사진작가입니다. 일본에서 유학까지 한 실력파이죠. 김원희는 길에서 나에게 저기요 해서 봤는데 남편 얼굴이 마치 텔레토비에 선한 아기 얼굴 같은 느낌을 받았다. 김원희는 전화번호를 받고 한 달 반 후에 전화를 했다. 그리고 사귀게 되었다. 이때가 보라 1991년 둘 다 아직 어릴 때였죠. 이후 김원희 남편 손혁찬은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 김원희 역시 탤런트로 방송 생활을 시작했는데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고 마침내 2005년 결혼하게 됩니다. 당시 15년 연애 끝에 한 결혼이었기에 무척 이슈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김원희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사실 결혼 초에는 김원희 스스로 아이 갖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김원희는 아이를 완전 좋아한다. 그래서 첫째 조카도 내가 업어서 키우다시피 했다. 그러니까 친언니가 아이 교육에 너무 관여한다고 나에게 뭐라고 그러더라. 김원희는 하지만 내 출산은 아직 아닌 것 같다. 만약 지금 아이를 낳게 되면 초산이 노산이 되게 된다. 방송일도 때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이것이 바로 결혼하고 4년 뒤에 있었던 2008년경의 인터뷰였죠. 실제로 당시 김원희는 한창 여성 MC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고 이때 꾸준하게 일을 했던 덕분에 지금도 여전히 손꼽히는 여성 MC로 성공을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때 김원희는 집안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지금쯤 아이 한 명쯤은 가졌겠지만 다행히 남편도 동의를 해서 출산을 미루고 있다. 김원희는 내년쯤에는 초산을 해야죠. 당시 김원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이 말은 출산 계획이라고 보기보다는 자신의 아이에 대하여 관심이 너무 많아지니까 거칠애로 하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김원희 손혁찬 부부는 딩크족이라는 말이 연예가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딩크족이란 부부가 서로의 일을 갖고 있으면서 아이 없이 둘만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부부를 뜻합니다. 비록 아이는 없지만 김원희가 활발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